안녕하세요, 리빙센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오픈 채팅으로 이 팬분과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대화뿐만 아니라 뭐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 해보거든요,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이앤트맥입니다. 자, 먼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말 해도 되는 건가요? 한번 반말로 한번 도발적 인사를. 안녕. 안녕. 저는 마이앤트 메리의 신영입니다. 2000년 초반이면 3집 전인데. 우와, 2000년 초반부터 마이앤트 메리. 와, 오래된 팬분을 만나 뵙게 됐네요. 2000년 초반이면 2000년대 초반이면 언제부터일까요? 20? 네. 99년도 우와. 1집이니까. 90. 올해가 2024년. 네. 와, 반갑습니다. 데뷔 20여 년이 넘은 밴드인데요. 활동과 공백기를 거쳐 지금까지 달려온 소회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20년이 넘었는지가 아직 실감이 잘 안 내는. 이걸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바로 다 써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쓰고 있어. 나. 어느 정도만. 어. 네. 야, 진영이 이 정도면 어디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튼 20년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짧지. 네, 생각보다 20년? 짧았어요. 20년. 금방 지나갔고.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공백기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두 번째 질문. 공백기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나는 뭐. 토마스 쿡이란 이름으로 솔로 활동도 하고. 토마스는 토마스 쿡으로 활동하고. 네, 신나게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활동하고. 외국에도 많이 나가 있었어? 아, 또 2년 동안 또 상해에서 있었죠. 상해에서 네, 지냈습니다. 더 좋은 질문이 생겼어. 그래요. 우리의 공백기 동안 주로 어떤 공연, 어떤 음악을 들으셨는지. 오케이. 좋다, 좋다. 누가 메리를 대체했는지. 아, 궁금하다, 진짜. 알아. 이모티콘에 불폭탄 같은 이런 거 없나? 대답 기다렸다가. 이거 있을걸? 마음껏 눌러줘. 어떻게 하든 몰라. 느낌대로. 이것도 바빠 지금. 하기가 너무 바빠.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진행됐을까? 진짜. 아, 메리가 없었을 때 대체해주는 밴드가 없었습니다. 아, 라고 답변이 왔어. 네. 어, 거짓말. 이렇게 대답 너무 감동. 저는 한 팀을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궁금했거든요. 뉴진스를 많이 들으셨다는데? 자, 아, 뉴진스. 정말 잘하셨다고. 와, 근데 뉴진스라고 하니까 감사하네. 우리를 대체하는 게 뉴진스였다지. 아. 자, 지금 우리도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오늘 뭐라고 질문했냐면, 짠, 메리가 왜 마음에 드셨던 걸까요? 라는 질문을 지금 성덕님에게 뭐라고 답변하실지. 오, 사연이 긴데. 아, 굉장히 사연이 긴데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풀어보시죠, 그러면. 우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조교실에 라디오를 틀어놨거든요. 그때 우연히 공항 가는 길을 들었어요. 그 노래의 정체를 찾아다니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주변 친구들한테 그 공항 간다고 노래하는 그 곡 제목이 뭔지 아니? 가수는 누군지 아니? 늘 물어 마이앤트 메리를 찾게 되었고, 그때 아! 이 목소리, 이 연주가 내 스타일이구나.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딱 하면은 그냥 제목까지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2003년 말 때겠다, 4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너무 너무 내가 감사. 자주 쓰는 대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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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아. 개성이 다른 세 명이 사이좋게 밴드를 유지하는 비법이 있다면? 이게 글쎄, 이게 사이좋게란 말이 좀 걸리긴 하는데. 비법도 걸리고 다 걸리네. 아니, 우리가 사이가 좋은 건지.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일단 거리가 많을까? 그냥 서로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신경 안 쓴다고. 아, 약간 많이 거리... 터치하지 않는. 그렇지. 서로의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아니, 서로의 그렇지. 대답 좋다. 건드리지 않을 거. 서로의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이거 와, 이건 안 건드립니다. 얘를 얘 성격을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안 한다. 얘는 얘고 나는 나고 이런 거 그냥 인정하고
너는 나, 나는 나 서로를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바꾸려고 막 하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았던 거고 그러려니 하면서 아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부연 설명. 사실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죠. 싸운 적은 없었어요? 200번 싸운 것 같은데. 많죠. 아주. 그러나 싸웠다고 가족이 해체되진 않잖아요. 아 멤버 각자 가장 좋아하는 곡. 요즘에 난 맨날 맨날 바뀌는데 가장 최근에는 다시 여기에 저는 나는 특별한 사람 여기 맨날 바뀌는구만 계속 바뀌어야지 지루한 건 싫으니까 정준이는 특별한 사람 진영이는 다시 여기에 순용이는 순용이는 run 자주 바뀐다는 말도 설명을 드려야겠다 자주 바뀐답니다 혹시 한 소절씩 불러주실 수도 있나요? 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열창을 해야 되는 분위기는 지금 저도 처음이라 막이라나 야 알고 있으니 수없이 흘러본 내 미래 눈치채셨죠? 네 제 성량으로는 이 공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정하기 싫지만 100세 시대의 절반을 살아오셨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 마인드메리의 미래, 인생 그런 고민들 궁금합니다 아 어렵다 지금 조금 정신이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언제쯤 되면은 뭐 서로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오겠죠 근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정말 리얼한 솔직한 대답 오늘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심도 있고 핵심 질문인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좀 진지하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대답이 안 나와서 좋아요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풀어나가 볼게 사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아무런 힌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에세이로 가네 이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얘기 나누고 얼굴 보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조금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뿐입니다. 오, 너무 에세이였어? 마인드메리의 주옥 같은 가사들이 이런 생각들에서 나온 것이군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실 가사를 신경 쓰죠. 마인드메리의 미래를 그려봐 주세요. 야, 떠오르니 아무것도 없네. 뭐라고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지니? 지금이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크게 변화는 없으나 그 시간까지 같이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중년 넘어간 아저씨들이 되겠지. 여유? 여유가 더 생기겠지. 여유. 멋진 단어다, 여유. 그러면 여유 넣어서 만들어 봐. 여유를 넣어서 여유. 써봐. 약간 좀 허세 답변으로? 아, 가야지. 제일 꿈꾸는 그림은 부산 거기서 요트 타고 요트를 있고 타야지.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모르고 그냥 여유. 여유. 여유라는 단어. 아시죠? 요트 타는 거 좋아하세요? 자기가 요트는 이분도 좋아하시죠? 여유? 어머 너무 좋아합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네 잘 됐습니다 아, 요트 여유로 타는 끝나네, 거 좋아하신다고 그러니 왜 잘 됐냐면 메리의 미래로 요트를 사고 싶다고 그냥 성덕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요트 경기장에서 우리 한번 되면. 공연해야겠다 함께 하시죠 어디든지 응할게요 메리의 초대라면 세상 끝까지 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네요 드디어 이제 고맙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아이 야씨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다 해
이게 영원한 거니까. 네, 지금까지 성덕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 인터뷰를 위한 가짜 팬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마음속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대화 도중에 얘기해 주시는 말씀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찐 팬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됐고요.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콘서트 또 있나요? 아직은 공개 안 했지만 이거 얘기하면 아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건가? 빼놓으시고 네. 일단 비밀입니다. 한 달 전체를 빼놓겠습니다. 베란드, 날짜를 알려드려 그냥. 베란드입니다. 독신이세요? 좋아요. 12월 우리 함께 기다려요.